조금 덥긴 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을. 여름 내내 집 나갔던 입맛 돌아오는 가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시간. 알고 나서 먹으면 그때 그 맛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알먹 맛전.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도 알고 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밀가루 제로. 지역 특산품 활용한 대박 칼국수의 비밀을 찾아 경기도 파주로 출발합니다. 경기 북부 평화의 수도이자 친환경 농업도시로 정평이 난 파주시. 예부터 파주시는 맑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어 농사에 유리한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쌀, 인삼 그리고 콩이 유명한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는 파주의 특산품 장단300입니다. 오늘 알먹맛전에서 선정한 주인공은 바로 장단콩. 콩이라도 다 같은 콩일 소냐. 파주 장단콩의 특별함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콩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지만 그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파주 장단콩입니다. 장단콩은 품종의 이름이 아니라 파주시 장단지역의 콩이란 뜻으로 예부터 이 장단지역에서 콩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았는데요. 한국전쟁 후 모두 사라졌다가 1973년 장단 일대 민통선 지역에 마을을 조성하고 민간인이 들어가 농사를 짓게 하면서 파주 장단콩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사라질 뻔한 우리의 장단콩. 지금은 파주시의 지원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 특산품으로 우뚝 섰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단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맛보러 가야겠죠. 일단 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 봅니다. 두부, 콩비지찌개, 콩국수, 콩자반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콩 요리들이 금방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번 알먹맛전에서 소개할 음식은 평범한 속에 특별함을 담은 콩 요리. 그 특별한 콩 요리를 찾으러 간 곳은 파주의 한 음식점.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생각난다는 이곳. 어떤 음식이 있나 손님상을 보아하니 여기도 해물, 저기도 해물, 온통 해물 천지인데요. 혹시 장소를 헷갈려서 잘못 온 게 아닐까 메뉴판을 살펴봤는데 온통 해물, 해물, 해물이네요. 아니, 우리는 장단콩 요리를 맛보러 왔는데 해물밖에 없는데요? 우리 제작진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죠? 그나저나 손님들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왕 왔으니 음식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시원해 보이는 이 맑은 국물 요리.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쫄깃한 오징어와 채소의 콜라보레이션.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국물. 그 맛이 어떤가요? 네? 신선하고 감칠맛 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물도 시원하고 해산물도 되게 싱싱하고 우덕한 소스가 자르르. 새빨간 모듬 해물찜도 정말 맛있겠는데요. 막 너무 맵지도 않고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깔끔해요. 그리고 제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근데 약간 매우면서도 담백해요. 매콤한 게 아주 스트레스가 확 나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창밖을 배경으로 차린 해물 요리 한상. 쫄깃한 낙지로 만든 만두, 해물 완자전 등 이 세상 해물 요리를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해물 요리에 정신이 팔려 본연의 인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찾는 장단콩 요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여기가 장단콩 집이라고 들었는데 장단콩은 어디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장단콩 집 맞고요. 한번 찾아오세요. 어허, 아무리 봐도 장단콩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데요. 어디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장님,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사장님, 칼국수 하나 주세요.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여기저기 칼국수 요청. 도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 칼국수 면 나왔습니다. 맛있다. 네. 어라, 이게 칼국수입니까? 우리가 아는 칼국수는 하얀색인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장단콩 요리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장단콩으로 만든 요리라고요? 이게 우리 집을 대박나게 해준 장단콩 면이에요. 장단콩 면. 해물은 진실을 감춘 장막에 불과.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장단콩으로 만든 칼국수 면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 재면소예요. 면 제작하는 곳이요. 저희 면은 장단콩으로 만든 거라서 일반 외주 처리가 안 되고 저희가 다 직접 재면하고 있어요. 아예 전용 재면소를 가게 앞에 마련한 사장님. 들어서자마자 장단콩의 고소한 냄새가 반겨줍니다. 아까 봤던 장단콩 면이 기계에서 한창 뽑히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 가득 쌓인 자루들은 뭘까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저희 칼국수 원재료들이에요. 국수 원재료들이요. 원재료는 파주 장단콩, 보리, 현미, 귀리, 상암버섯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재료들로 칼국수를 만드는 곳. 수차례 실험을 반복하고 실패를 겪고 난 뒤에 탄생한 황금 레시피. 건강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단콩 면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단콩 면은 밀가루, 전분, 염분,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속이 좀 더부룩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더부룩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건강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장단콩면. 혈당 조절과 변비 개선에 탁월한 식이섬유 3대장 곡물 귀리, 현미, 보리로 고소함을 내고 강한 효과가 뛰어난 버섯의 왕 상황버섯으로 특이한 색깔도 내고 건강까지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버린 면만 이 재료 자체가 1톤이 아마 넘을 거예요. 현재의 이 면을 개발하기까지 엄청나게 힘들고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다섯 오, 땅 지, 기름 고. 깨달을 지 이르다 리. 기름진 땅에서 다섯 가지 재료를 모아 깨달음을 얻고 맛의 절정에 이르렀다 하여 이름하여 오지고 지리는 장단콩면. 보로록 보로록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보약 칼국수란 말씀. 그런데 밀가루를 넣지 않아서 쫄깃함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맛이 쫄깃쫄깃하면서요. 여기 오곡이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면이 오래 끓였는데도 좀 탱탱한 것 같고요. 또 밀가루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먹어서 거긴 안심하고 밀가루가 아니어서 칼국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그... 해물찜하고요. 칼국수 밀키트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 밀키트가 있어요? 예. 저희 해물찜하고 칼국수 밀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다 여기다 놓고서 전자레인지에다가 8분만 돌리시면 아까 드셨던 해물찜하고 똑같은 맛이 나요. 렌지에다가요? 예, 전자레인지에다 8분만. 전국적으로 소문이나 평소 멀리서 오는 손님도 많다는 장단콩 칼국수집. 그런 장거리 손님을 볼 때마다 고마우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근 전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했답니다. 밀키트 출시는 그야말로 대박! 매일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사장님은 요즘 주방에 있는 시간보다 포장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군요. 신선도와 야채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즉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해물 뒤에 숨은 건강함의 비밀. 밀가루 채로 파주 장단콩면과 탱탱한 해물의 조합.
손님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특산품도 알리는 좋은 요리였습니다. 알고 나면 그때 그 맛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식도락 기행 알먹 맛전. 다음엔 어떤 요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